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이번에는요, 친구가 쓰던 갤럭시 탭 S2 제품이 있는데, 배터리가 2015년에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수명도 굉장히 금방 배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될 때도 있고, 되다가도 완충이 안 되고, 아니면은 꽂아도 아무 반응도 없을 때도 많고, 전원을 켜더라도 저절로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제가 좀 갈아보려고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2015년에 나온 제품, 이고 비싼 돈을 주고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하기는 조금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쳐보고 망가지면 그냥 뭐 버리고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뭐딴거 태블릿도 많이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고쳐보고 안 되면 그냥 버리자. 되면 더 좋고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알리에서 배터리를 찾아보니까 17불 정도니까 2만 원 정도에 샀어요. 배터리를 포함되는 배터리를 사가지고 이게 알리 거라서 정품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삼성이라는 마크는 붙어 있어요. 이런 삼성이라는 마크는 붙어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글도 적혀 있어요. 보시면 삼성 SDI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이전에 제가 뭐 픽셀폰이나 이런 것도 배터리도 다 갈아가지고 중고로 산 것도 새 것처럼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거를 한번 배터리를 갈아보자는 생각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거의 한달 정도 기다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영상 찍어보면서 배터리 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소니 휴대폰도 가지고 있었는데 몇년 전이죠? 그때도 한번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깨지는 바람에 서비스 센터 갔더니 액정 가는 데만 해도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제일 처음 이런 수리를 직접 해볼 때였는데 액정 뜯다가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뭐 다른 거몇번 수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술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 갤럭시 탭 S2도 찾아 보니까 뭐 배터리 가는 거는 뒷판만 뜯어가지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고쳐가지고 다른 용도로라도 쓸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가는 건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뒷판을 여기 선이 있죠. 선을 들쳐내가지고 뜯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배터리 살때 이런 공구들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2만 원짜리인데. 오, 나름 잘 들어있어요. 일단은 한번 뒷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뒷판은 망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더 얇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 끝부분이 좀 망가져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않아가지고 끝부분만 좀 벌려가지고 여기다 넣을게요, 이제. 이 정도로 벌려졌죠, 이제.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네요. 아, 됐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볼게요. 이 부분에 접착 부분을 다 뜯어줘야 돼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테두리가 웬만하면은 망가지지 않게 살살 잘 뜯어내는 게 제일 포인트겠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스마트 케이스 거치한 부분인데 강하게 접착이 돼 있어서 잘 뜯어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뒤쪽도. 생각보다 뜯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됐어요. 뒷판만 뜯어내면 배터리 부분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을 뜯었어요. 갤럭시 S2 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판만 열면은 배터리가 바로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는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배터리와 연결된 이 단자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 풀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볼트 4개 제거해줬고요. 이 부분 떼어냈고, 일단은 배터리를 빼볼게요. 여기 있는 걸 들어가지고 해주시고, 제조 연월이 최근이고, 2015년 8월이고, 이거는 2019년 10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도 다 있긴 한데, 정품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써져 있는 내용은 비슷한데, 근데 뭐, 딱히 뭐, 그게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진품인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알수 없지만, 이것도 일단은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뜯었던 부분을 다시 여기 접합을 해줍니다.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잘 해주시고, 이런 공기 펌프 같은 거 있으시면은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트 4개를 다시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다
끼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 교체하는 건 끝났고요. 다시 뒷판에 붙여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이게 하면서 여기도 좀 부러진 것 같아요. 부러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문 수리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면이긴 한데 이것도 처음 뜯어보는 거고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뒷판 뜯으실 때 최대한 여기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접합 부분이 안 부러지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너무 힘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러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원이 잘 들어온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꽂아줄게요. 뾰로롱. 꼭! 잘 됐어요. 충전되고 있죠? 오, 어느 정도 충전도 돼 있었나봐요. 한번 그러면 전원을 켜볼게요. 헉, 어떡해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요?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나봐요. 아, 이런. 사실은, 뜯다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아마 이 부품 같은 게 끊어져가지고 전원이 안 켜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 괜히 샀는데요? 아마 여기랑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가 이미 끊어졌어요. 근데 이거 어쩌면 좋죠? 이게요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전원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이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버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전원이 안 들어왔었구나. 근데 이거를 다시 붙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끊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고칠 수 있는 영역 밖인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했다가 실패하니까 좀 창피하네요. 어쩌면 좋을까. 아, 배터리만 갈면 되겠지 하고 뜯었는데 지금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왜 떨어진 거지?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끊어져서 지금 입구를 못한 상태고 이쪽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뜯다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요. 괜히 전문가가 있다는 눈물만 나오는데 전원은 들어오는데 배터리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버튼이 작동 안 하는 거죠. 말이 안 나오네요.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임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갤럭시 탭님이. 여러분 이렇게 자가수리가 위험한 것이에요. 자가수리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갤럭시 탭 S2에게 삼가 조율을 표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갤럭시 탭 A 10.1 제품을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했었으니까 그냥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었으면 영상도 재밌고 좋았을 텐데 판을 너무 무리하게 뜯는 과정에서 선도 끊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수고해준 저의 갤럭시 탭 S2에게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의 갤럭시 탭에게 삼가 조의를 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수리를 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삼성 제품이니까 직구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산 건데 차라리 삼성 AS 센터를 갈 걸 이라는 후회가 굉장히 드는 시간이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그동안 수고해준 갤럭시 S10 고맙다. 좋은 곳으로 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IT 볼